미주미 프리미엄을 방송으로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미주알고 주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미주미 초이스를 이끄는 두 분 함께하죠. 오늘도 유스스탁의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오늘 약간 조명이 좀 어두운데요? 아, 그래요? 이제 매일매일의 조명의 그 느낌을 제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또 이 교수님이 유난히 더 샤이니하시고 지금 보니까 팀장님은 약간 다크모드, 다크모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조명이 어때면 어때요? 이제 오늘 좀 이따가 방송하실 때는 자체 발광으로 또 조명을 더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 시장 마감을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오르는 날이 있으면 또 하락하는 날도 있겠죠. 어제는 나스닥 지수가 1% 넘게 조정을 보였고 3대 지수가 모두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간 사실 S&P 500을 비롯한 많은 지수들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는 굉장히 좋은 시장을 보였다가 오늘 숨고르기 장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했는데요. 사실 지난 11월부터 추이를 보시면 거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200%, 테슬라는 뭐 120%,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50%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숨고르기 장세는 뭐 당연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섹터별로 보시면요. 사실 지금 이물소비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가장 많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 속에서는 사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죠. 그런 빅테크 기업들에 있어서 영향을 가장 많이 보셨다고 될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의 하락에 영향을 줬다. 그렇다면 이제 섹터별 움직임 중에서도 좀 하락하는 섹터가 있었고 반면에 이 가운데 있어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섹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 지금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1.57%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헬스케어, 금융도 0.3%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에 의한 그런 이미소비재에 있는 네, 뭐, 그 섹터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있는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기업들이 큰 폭의 하락률을 보이면서 네, 지금의 오늘의 섹터별 장을 이끌었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지금 방금 전에 주셨던 미국 의사다 난입 사건 관련해서는 정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이 흐름을 보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개정을 비활성화하고 있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딱 다섯 개의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네.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트위터가 가장 강한 이런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런 트위터의 그런 트럼프의 의견들에 굉장히 이런 폭력적인 선동을 야기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요. 기존에는 그냥 잠시 정지를 했던 그런 모습에서 어제자로 트럼프의 계정을 영구 정지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트럼프 이꼬르 트위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트위터를 통해서 활발히 활동을 했는데 굉장히 큰 소식이라고 전해지면서 지금 이제 트위터의 주가가 6.41%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든 정부가 취임을 정식적으로 하는 1월 20일까지는 트럼프의 계정을 이렇게 지금 막아놓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이죠. 트위치 같은 경우에도 네, 트럼프의 계정을 지금 비활성화 시켜둔 상태고요. 스냅챗 같은 경우도 트럼프의 계정을 비활성화 시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냅챗 같은 경우에는 1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SNS로서 3.3%까지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조직이나 이런 캠페인을 할 때 쓰이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물건들을 판매하는 그런 상점들을 닫아놓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런 트럼프 정부와의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그래서 이제 SNS를 좀 이런 사실 움직임들이 너무 좀 재밌기도 한데 SNS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좀 표현하고자 하지만 지금 여러 매체에서 여러 플랫폼에서 이것을 막고 있고 지금 극우 성향의 소셜미디어 팔로우로 갈아타려고 했지만 애플과 구글이 팔로우의 다운로드를 막았다라는 기사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개인의 어쨌든 의사의 표현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가
좀 재밌기도 하고 또 너무 이러한 난입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사망자도 발생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또 시장에도 개인적으로 좀 미국을 바라보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련해서 과연 앞으로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여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800달러 선을 훌쩍 넘어섰던 테슬라는 어제 잠시 쉬었죠? 네, 잠시 쉬었다고 하기엔 굉장히 무서운 폭으로 또 급락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지난주만 하더라도 25%가 오르는 그런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 분들이 많겠고요. 지금 월가에서는 오히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500에서 900달러로 최고의 목표 주가를 보이고 있고 크레딧 스위스 800달러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자동차 산업 역량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런 마진율이 굉장히 낮은 산업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이런 주식의 상승 곡선에 있어서 자본을 더욱더 쉽게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더욱 좋은 영향력으로 다가오고 마진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거래량도 그렇고 사실 뭐 전일에 상승했었던 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그런 수준이고 12거래일만의 주가의 조정이면 사실 이 정도 하락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봤을 때는 뭐 그동안 우리 슬라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렇게 좀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가운데 니오, 중국의 니오에서 이제 공개한 전기차가 과연 테슬라를 대신할 만한 수준인지가 중요할 텐데 관련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테슬라의 경쟁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세단을 발표했다고요? 네, 테슬라에 경쟁할 수 있는 세단이 ET7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 많은 분들의 기대감을 이렇게 한껏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략하게 보시면 일단 자율주행 서비스인 뭐 니오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출시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합작을 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슈퍼칩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걸 공개를 했는데 이 아담이 이런 슈퍼칩에 있어서 테슬라의 7배나 빠르고 뭐 애플의 M1 있잖아요. M1 칩의 100배 이상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를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충전을 했을 시에는 100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특히나 이제 가장 테슬라와 비교된다는 점이 라이다 같은 경우에 테슬라에서는 도도 안 갖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니오에서는 라이다를 장착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라이다를 생산을 하고 있는 루미나라고 하는 기업들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루미나에서는 사실 2007년도에는 뭐 8천, 라이다 한 개당 뭐 8천만 원까지 이렇게 비쌌던 그런 제품이 이제는 2021년, 2022년이 됐을 때는 1,000불 이하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면서 니오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실 이런 니오에 있어서 배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좋게 뭐 1회 충전에 1,000km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옵션입니다. 자신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양산되는 그런 모델은 뭐 그의 절반이나 500km, 600km 갈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먼저 이렇게 저가에 구매할 수가 있고 이런 니오의 기존의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 니오의 센터에 가서 뭐 스왑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센터에 가서 3에서 5분 정도 만에 배터리를 더 좋은 것으로 교체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니오데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전망을 보일지 이슈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니오 테슬라, 테슬라 니오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 관련한 모멘텀으로 주가의 상승세가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나타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인데요. 과연 이게 순 기능을 해서 두 종목 모두 상승하게 할지 아니면 이러한 경쟁 구도에 있어서 어떠한 기업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특징적인 종목 보자면 엔비디아가 그동안 지루했던 횡보를 마치고 어제 장중에 5% 넘게 상승을 했고 마감은 2.6%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어떻게 상승에 시동을 좀 거는 건가요? 네, 엔비디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반도체 전문 ETF인 스톡스 같은 경우에 9월 달부터 24%가 증가할 때 엔비디아는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 17%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유유하는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시티뱅크의 이 아티프 말릭이라고 하는 애널리스트가 오늘 굉장히 좋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600달러로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매년 1월 달에 있는 그런 국제 전자제품 방송이 있어서 넨비디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클라우드라든지 PC 게임, 그래픽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분적으로는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비트코인, 채굴 관련해서도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있는 2021 CES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엔비디아에서는 어떠한 좀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오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그동안 오랜 몇 개월 동안의 횡보를 끝내고 과연 앞으로 상승 추세를 다시금 밟을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3개월 동안의 가격 추이를 보면서 어제 주가의 조정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여기 자료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 와 그동안 올랐던 3개월 이게 뭐 1년이 아니고 3개월간의 주가의 상승 가격의 상승을 보니까 좀 조정 보일만 하네요. 팀장님? 네네. 네 조정 보일만 해요. 좀 내용 좀 확인해 주세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200% 그리고 뭐 테슬라 120% 골드만삭스 50% 엑슨모빌 40% S&P 500도 10%가 올랐던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장에 있었던 그런 1% 가까운 하락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쉬어가는 조정 장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월가의 말맨말 월가의 의견을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오늘은 제프 군드라흐라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죠? 네, 군드라흐 형님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죠. 최고로 유명한 것은 본드킹 채권왕으로 좀 알려진 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로 알려진 것은 엄청나게 시장에 대해서 좀 경고의 목소리, 닥터 둠이라고도 불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되겠습니다. 사실 워낙 매번 주시장이 뭐 끝날 것 같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겠는데요. 핵심은 미국의 지도력이 이제 완전히 상실한 시기로 왔다는 얘기, 이머징 마켓이 이제 그 위치를 찾아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플레이션이 이제 사실, 회복되면서 3% 넘는 금리를 가면 미국 시장도 끝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1월에 제가 비트코인 15,000불 얘기했다라는 얘기 약간 자랑도 섞여갖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분은 워낙 그 부정적인 선을 보고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정도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프 군드라흐 채권왕으로 유명한 분인데 어제 이제 비트코인 거품에 대해서 과열 위험이 있다라는 부분을 경고하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엄청나게 하락을 하는 그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전반적으로 좀 거품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각 군드라흐의 말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백악관에서 어느 당이 우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의 주가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일 경우 주가의 흐름 어땠습니까, 그동안?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평균적으로 한 9.8%가 연평균 최근 100년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정도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흔히 얘기해서 블루웨이브, 즉 민주당이 상원을 다 휩쓴 거죠. 상원과 하원, 그리고 백악관까지 휩쓸을 끼면 큰일 날 것 같이 또 얘기하는 분 계시겠지만 그때도 여전히 9.1% 정도 연평균 올랐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최상의 조건은 분명히 아닐지 모르지만 민주당이 싹쓸이 한다고 해서 시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승 확률은 대부분 비쌉니다. 한 80% 조금 안짝이 미국 주가가 연간으로 상승하는 확률이었다라는 정도 아주 가볍게 큰다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시장이 큰일 날 것 같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들 좀 심하게 얘기한 경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930년대 이후에 지금 미국 의회가 상원이 하원이 어떤 당이 차지하는지에 따라서도 지금 굉장히 달랐는데 그동안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주가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타났다라는 부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숫자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첫 해 네. 평균 주가 수익률이 몇 퍼센트죠? 평균적으로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같은 경우 아닙니까?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에 바뀌었을 경우인데요. 그때는 15% 거의 15% 정도 올랐던 경험이 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는 건 통계, 과거의 통계일 뿐이라는 것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과거의 통계에서 뭐 올해도 그럴 것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뭐 완전하게 믿을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다라는 정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주알고주알 오늘은 또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실적 개선이 기대감보다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돌아온 미국의 실적 시즌, 이제 어제 저희가 미주알고주알 마지막쯤에 어떠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타날지, 이번 주에는 이제 금융주 위주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는데, 발표된 실적 개선이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 더 중요한 이유 뭘까요? 통상적인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는 움직인다는 것은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분명히 이제 12개월 예상 실적에 대한 흐름입니다. 이거는 360월 계속 발생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얼마만큼 좋아질 수 있거냐에 대한 기대감, 즉 당연히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좋겠죠. 그에 대한 기대감이 1번이 되겠고요.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흔히 얘기해서 멀티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PR이 무슨 15배다, 20배다, 25배다. 아, 전망이 워낙 장밋빛이면 PR이 올라가겠죠. 딱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이 13.7배 정도 나거든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의 최고로 장밋빛을 보냐면 1999년입니다. 그러니까 닷컴버블 직전에 했던 그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그만큼의 PER의 멀티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배당의 증감력과 가장 주목되는 거리. 그래서 1번, 2번, 3번의 순서를 중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를 같이 먼저 지금 직접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말이죠. 이익의 증가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네. 예상 실적 증가는 오히려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 것은 그 실적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순전하게 이제 멀티플입니다. 즉, 그 작년 기준을 보면 일단 팬데믹은 끝나고 2021년에는 좋아지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 상승의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지긴 쉽지 않습니다. 추세적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가의 이익이 급증하는 모습을 진짜 눈으로 확인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가의 상승이 무진장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도 꼭 좀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미국도 한국도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현재 실적 시즌이 다시 접어든 가운데 4분기의 이익에 대한 전망은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다만 이제 천만 다행인 것은 이익 전망이 3개월 전만 하더라도 한 12.7% 마이너스였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최근에는 마이너스 8.8%까지 회복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지만요. 그나마 2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좀 늘어나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까지 같이 보이면 이제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주당 이익이 163달러였습니다. S&P 500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한국 주식만 하셨던 분은 약간의 괴리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을 10년 하셨건 20년 동안 투자하셨건 간에 코스피의 주당 이익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걸 계산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과거 거는 계산할 수 있지만 미래 거는 대한민국 어느 증권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큼 답답한 구간이 대한민국인데 어찌됐건 미국은 딱 떨어집니다. S&P 500의 주당이 개별 기업만큼 아주 명확히 떨어지는데요. 2019년에 주당 163달러였습니다. 작년에는 그나마 많이 회복돼서 137달러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평균이 167달러, 많게 보는 것은 185달러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어찌됐건 재작년 대비, 2019년 대비 이게 증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도 몇 번씩 나눴었는데 저희가 정말 기초적인 내용에서 뭐 비트 뭐 이런 단어도 설명하면서 미주알고주알 진행했었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이제 미국 주식 막 시작해서 처음 실적 시즌을 겪는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투자해야 할까요? 아주 쉽게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주가 자체는 이익이다, 적자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딱 하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워낙 기초적인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얘기합니다. 뭐 삼성전자도 이번에 마찬가지가 되겠고 다 마찬가지인데요. 전망에 대한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보다 비트했다, 시장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 그때 주식을 사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오히려 아무리 이익이 크게 났더라 하더라도 생각보다 적게 나오잖아요. 그럼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요. 4분기 이익은 그렇게 생각보다 그게 아주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플러스 났지만요. 그렇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이유는 2021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보여줬거든요. 바로 그것이라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 꼭 유심히 좀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나올 발표될 블랙락이라든지 JP모건에서 CEO가 어떤 얘기를 할지 목요일 밤, 한국 시간 목요일 밤, 금요일 밤이 되겠는데요. 아마 올 이번 달 이번에 나오는 어닝시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입에 달렸다고 좀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또 재무와 현재 주가 상황을 함께 겹쳐서 볼 수 있는 화면 영무글로벌의 0606 화면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실적 시즌에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실적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또 과연 이번에는 예상치를 발표를 할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확인해 볼 미국 시장 주요 포인트는 뭘 볼까요? 네, 오늘 발표된 것은 에너지청 EIA에서 발표된 단기 에너지 전망 정도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날 밤에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목요일 날 밤 블랙락, 금요일 날 밤에 JP모건 실적 이후에 내놓으라는 CEO들의 인터뷰 내용에 온갖 관심이 몰려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미주민 초이스 14일간의 체험 서비스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미주민 초이스를 이제 확대 개편한 지가 벌써 4주 정도 돼가는데 사실 미주민 초이스의 그런 어떤 종목에 대한 추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전화 장호수 본부장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프리미엄 특강을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달 말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특강은 사회적 혁신과 코로나19가 가져온 뉴노멀이라는 강의가 이번 달 말까지 제공되고 있고요. 딱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들이 이거 미주민 초이스를 선택하신 분이 보실 수 있는 것이 2021년을 대비한 특선 ETF 네 가지를 저희가 프리미엄 강의를 올려놨기 때문에 특히 신청하시고 또 까먹으신 분은 오늘 꼭 그 강의를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신청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MTS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확인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각 그리고 이형윤 교수님과 우리 장호석 부부장님이 함께하는 Q&A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확인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주민 초이스 오늘의 발굴 종목, 새로운 종목이 제시가 됐어요. 잭 헨리 앤 어소시에이츠, 어떤 기업이죠? 네. 은행 및 금융기관을 위한 정보 처리 솔루션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카드라든가 온라인 결제 시장의 규모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같이 커가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JKHY라는 심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우리 미주민 초이스 선택하신 분들은 저희가 문자 서비스 나가서 그 회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내용이라든가 투자 포인트를 문자를 통해서 설명드렸고 링크를 따서 여러분 MTS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주민 초이스 오늘의 발굴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미주알고자 오늘도 US스탁 이양현 교수 또 김동관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주알고자 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수요일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Q&A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